크게 유행하고 있는 불교가 나를 부정하는 불교야. 나를 부정하는 분이. 내가 부정된 상태에서 나는 텅 빈 상태로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지. 내 한 몸 편안하기는 막 그만이야. 그 소승 불교가. 그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식들은 고생하는데 지 혼자 편안해 있으면 그게 어머니로서 할 일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은 대승보살 불교는 어머니 불교고 아버지 불교고 그 다음에 어린 소승 불교는 어린 자식 불교야. 부모로부터 끝없이 보호만 받고 어린 자식과 같은 그런 불교다. 이렇게도 이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확히 눈에 보여요. 아무튼 이제 너무 그쪽으로 그 확대할 것은 없고 이 서문에서 이야기한 이 진여의 열 가지 덕을 설명했는데 이게 내가 늘 강조하고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는 우리들이 지금 이처럼 앉아서 말하고 말 듣고 하는 그 주체, 그 당체인 진여자성에 대해서 아주 열 가지로 잘 표현했다 한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한여름에 이 뜨거운 열기에도 열심히 우리 화엄행자들이 공부 잘한다고 BTN에서 오늘 취재하러 와가지고 그래 열심히 찍고 뭐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래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신행단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의 그 신심의 힘이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또 다른 불자들에게 이렇게 보임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돼서 야 저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좀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경책의 계기도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 힘 무서워요. 대단히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산도 옮기고 태평양 바다도 거뜬히 말려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힘을 가진 게 신심이에요. 그 우리 진여자성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그 작용입니다. 오늘은 22쪽 저 위에서 네 번째 수지혜업이라 하는 단락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혜의 업을 닦다. 그랬어요. 지혜의 업을 닦다. 의상 신락불 하사 기심 불태전하야. 여기 벌써 신락이라는 말 나왔네요. 마음의 뜻에 항상 부처님을 신락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 신락. 믿어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믿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품값 받으러 와서 품값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내면서 하잖아. 그러면서도 재밌잖아. 즐겁고 뭔가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잘 잡히진 않으면서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참 이 불법 공부라는 게 묘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 흐뭇한 게 있잖아요. 공부하고 마치고 나가면은 뭔가 마음이 가득한 것 같고 항상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어서 기심 불태전하여 그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해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 그 매달 접수하는 사람이 새로 접수하는 사람이 다섯 명에서 열 명인데 근데 1년 가봐야 항상 그 숫자야. 어떻게 된 심판이? 어떨 때는요, 한 달에 한 20명도 새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1년 내내 다녀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불어나진 않아. 근데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많이 불어났어요.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 뭐, 시시한 소리 이제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 불교, 가장 우수한 불교, 가장 우수한 불교가 뭐다? 화엄경 불교다. 화엄경 불교. 화엄경 불교라야 성에 찬다 이거야. 그쯤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불교의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귀신 불퇴전, 그 마음이 퇴전하지 않아서 친근 제열에 하시니, 모든 열애를 친근하시니, 여시 응자이여다 그랬어요. 제열애라고 하는 것은 늘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열애라 또는 부처님이라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죠. 이 화엄경에서 열애니 부처님이니 세존이니 하는 것은 모두가 첫째는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입니다. 그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게 답이 없어. 찾을 길이 없어. 무슨 역사적인 서가모니 많은 부처님이라 해도 안 맞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여시업 응작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을 응당이 지어지었다. 반드시 이러한 업을 닦아라. 부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친근하고 열애처럼 세존처럼 부처님처럼 친근해서 진이 가까이에서 진이 가까이 하는 그런 업을 응당이 지어지어다. 업은 뭘로 짓죠? 신구이 삼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불교는 참 이런 것이 정의가 잘 돼 있어요. 지락 불공덕 하사 기심 유형 불태 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지락 마음에 즐겨 한다 이 말이야. 뜻에 우리 뜻에 즐겨 한다. 부처님 공덕은 뭐냐? 아까 그 서문에서 읽은 진여의 열 가지 속성 이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게 부처님 공덕이에요. 진짜 우리의 부처님의 공덕은 그런 것입니다. 아, 부처님은 우주에 변만해 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만 그러냐? 아니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항상 변만해 있다. 도대체 이게 버리고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것이 따라온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장서서 나를 데리고 간다. 얼마나 건사한 거.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고 공덕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화엄경 불교는 이런 차원이에요. 하사 기심유형 불퇴하여 그 마음이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해서 주어 청량해 하시니 청량 시원한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시원한 그런 지혜에 머무시니 여시업 응장이었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내가 이 세상에 아주 존경하는 스님 중에 자주 떠올린 사람이 누구죠? 정엄 스님. 비구니 스님, 대만에 있는 비구니 스님. 그 스님 오늘 아침 법문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지금 백종이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백종에 그 뭐 태우는 거 많죠, 절에서. 또 지전이라고 해서 돈, 종이로 만든 돈도 태우고, 그런 풍속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 스님이 마침 그 법문을 하는 거야. 지전, 종이돈. 보신 분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몇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전이 왜 유래가 됐나? 종이돈 태우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뭐 그건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할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있어. 근데 그 유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 장사가 종이가 안 팔려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꾀가 많아가지고 부인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당신 죽은 척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덮어놓고 꺼저기를 가지고 거적을 덮어놓고 이제 그 부인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울면서 통곡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이 그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통곡을 하고 그 이웃 사람들도 와서 이제 같이 슬퍼하고 그래.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몰래 일어나서 밥 먹고
그 그림에 보면 밥 주고 하는 게 다 나와. 밥 먹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쯤 돼서 이제 이 보살이 예, 종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태우는 거야. 계속 태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 종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 살아났다고 공포를 해서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이 아이 어째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 동네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여.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제 이 지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저승에 가는데 노잣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태웠더니 그 저승으로 쫓아가다가 환한 빛이 보여서 그 빛을 따라가니까 그만 이렇게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지전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막 그동안 그 저기 종이 그 잔뜩 사놨던 거 금방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곧이곧대로 듣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스님도 그렇게 법문을 했어요. 우리 화엄불자들, 화엄행자들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서 가르친 대로 지혜의 업을 닦는다. 이와 같은 업을 응낭 닦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의 업을 닦는 것입니다. 이치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이치를 알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 청량해 했잖아요. 청량해, 청량한 지혜에 머물러서 이와 같은 업을 응자이어다, 응당 닦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제 눈도 높아지고 마음도 높아지고 차원이 이제 좀 달라져야죠. 일체 위 중에 상념 불공덕하사 일체 위. 일체 위가 뭡니까? 행주자와 우리가 걸어다닌다든지 멈춰있다든지 앉아있다든지 누워있다든지 이 네 가지 뿐이야. 지금 앉아있잖아요. 우리는 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일체 위 가운데서 상념 불공덕하야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해서 진여의 열 가지 속성 이것을 불공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참 나니까 진짜 나는 그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진여 지금 그것이 들어서 뭐 하고 뭘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에요. 그게 전부 불공덕입니다. 주야 무잠단하시니 주야로 잠깐도 끊지 않으신 끊음이 없으니 여시 업응자이어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지을지어다. 요건 이제 진여를 잘 챙기라 이 말이요. 견성을 잘 챙기라 이 뜻입니다. 성품 아는 것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진여 생명은요, 우리들하고 한 번도 틈을 주거나 간격을 주거나 뭐 떠나 있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니까. 나라고 하는 그 자체니까. 어떤 한순간도 떠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깜빡깜빡이지 합니다. 깜빡깜빡하고 진여를 등지고 또 그렇게 살아요. 과한 무변 삼세하고 가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찰하고 학피 불공덕 하사대 저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사대 여기 이제 지혜업을 닦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진여자성 진여를 부처로 아는 그 인식, 그 노력이 바로 불공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무 염권심 하시니 항상 싫어하거나 게으른 마음이 없으니 여시업 응자기하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지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한 번도 사실은 떠나 있는 적이 없어요. 진여는 오늘 공부하고 그 아까 읽은 서문하고 잘 알려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실상이라 그래서 우리 몸뚱이에 대한 진실한 모습. 관신 여실상하사, 몸의 여실한 모습. 몸의 여실한 모습을 관하사. 몸의 여실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대로가 여실한 모습이야. 또, 현재 이대로가, 나인 것 같지만은,
이대로 있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텅 빈 것이고 또 무상한 것이고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멸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계 정멸이라 그래 해놨네요. 그래서 정멸하다 텅 비 없는 것이다. 우리 몸뚱이는 그런 것이다. 이아 무아착 하시니 아와 무아의 집착을 떠나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고정불변하는 것으로만 생각해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무아 아가 없다라고 해도 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나니까 그것을 또 집착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와 무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시니 이걸 이제 늘 말씀드린 중도 아닙니까? 중도. 우리가 나 참나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 또 무아인 것을 무아인 것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무아이면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참나를 또 내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중도라 그래요. 여시업 응작이었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 지을지어다. 여기 아주 좋은 이야기는 또 선전 또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지. 경주에 그 보문단지에 가면 요즘에 그 황룡사 구청탑 옛날 신라 때 세웠던 황룡사 구청탑을 재현한 탑이 똑같은 그 높이하고 그 모양 그대로 세워놨어요. 그걸 이제 황룡사에는 국가에서 알아서 이제 앞으로 세울 것이고 여기다 이제 보문단지에는 땅을 사가지고 했는데 그 동국제강 부산 동국제강 다 알죠. 그 회사에서 황룡원이라 해가지고 황룡사 구청탑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거기에 연수원이 큰 절같이 또 있어 옆에 탑 말고 옆에 연수원이 또 있어. 그 연수원 이름이 뭐냐 중도 연수원이야. 중도 연수원. 이분이 서울에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서울에다 대원정사라고 하는 절도 만들고 BBS 불교 방송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장경호 거사라고. 그분은 이미 열반하셨고 지금 동국제강 그 회장은 그분 다섯째 자제분인가 그래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아버지는 불교 방송을 세웠고 그 아들은 저렇게 연수원을 하고 또 이제 황룡호이라고 하는 황룡사 탑을 그 재현했는데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경주 가거든 보문단지에 꼭 가서 그 들어가려면 수속이 복잡해요. 나도 그거 갔다가 들어가진 못하고 겉에서만 봤습니다. 겉에서 봐도 좋아요. 그냥 탑이 워낙 높고 하니까 그런 그 큰 불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유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장소에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구청탑을 잘 세워서 아주 불자들이 보면 신심이 나게 돼 있어요. 신심이 나도록 그렇게 이제 불사를 했습니다. 동국제강 그 장사장 아주 훌륭한 일을 최근에 그 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불교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이 불법을 믿어서 보호하거나 아니면 거부 장자가 보호하거나 그렇게 해야 이에 힘을 쓰지 개미군단 크 아무리 아둥바둥 용을 써봐도 크게 어떻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 인도의 아쇼카 왕부터 그렇게 이제 왕이 그렇게 이제 불법을 일으키고 또 달마 대사를 만났던 분 누구요? 양무제 같은 그런 이들은 불심천자라 해가지고 당신이 황용포 벗어 던져버리고 가사를 착 수하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고 그렇게 했으니 탑을 뭐 얼마나 많이 세웠고 절을 얼마나 많이 세웠고 또 스님들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대줬어요. 곳곳에 불학원을 세우고 선방을 세우고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 대단했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쓰면은 그렇게 이제 크게 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여기 보모사는 낭백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 보모사 조선 말에 또 이제 배불 정책 때문에 그 스님들 부역이 많아가지고 공부할 겨를이 없는 거야. 부역의 종목이 36가지 내지 40가지까지 된 적이 있어요. 뭐냐 여기 저 동네 부에서 노끈 삼아 올려라, 집신 몇 클래 삼아 올려라, 뭘 어떻게 해라, 계절 계절마다 무슨 곡식을 몇 말 올려라, 또는 뭐 과일을 어떻게 해서 올려라, 그런 것이 1년에 부역을 해서 올리는 것이 36가지가 됐어. 보모사만 하더라도 전국 사찰에 다 그랬습니다. 조선 중엽부터 말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낭백 스님이 이제 보모사에 사셨는데, 내가 관찰사나 뭐 아주 동네 부사쯤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역을 혁파해야 되겠는데, 혁파라고 그래 그것을, 부역 매개진 것을.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뭐 복을 지어놔야지. 예. 그래야 복이 있어야 무슨 그 거부장자로 태어나든지 아주 벼슬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하는 이치를 아시니까. 그 복 짓는다고 여기 기찰에다가 산을 개간해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요즘 여름처럼 이렇게 과수원을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박을 심고 참외를 심고 오이를 심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대접을 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집신을 삼아가지고 또 대접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저기 부산부에서부터 여기 동네 요 기찰인데 올라오면은 집신이 다 따를 때가 돼. 그러면 거기서 전부 갈아 신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집신을 한 그릇 두 그릇 이제 삼아서 주기도 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기도. 그렇게 복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찰사가 관찰사로 태어나가지고 그 보모사에 와서 보모사 부역을 혁파한 그런 그 역사가 있어요. 그 비석이 있습니다. 보모사는 너무나도 뚜렷한 역사야. 그 경봉 스님이 늘 그 기찰에 그 낭백 스님이 개간했던 그 땅을 보모사에서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 하고서 안타까워하는 본문을 난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비석에 보면 이제 그 조엄이라고 하는 그 관찰사가 관찰사로 태어나가지고 그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 훌륭한 그 벼슬 아씨로 태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보모사에 쭉 돌아본 그런 이야기 아주 그 눈물겨운 내용이 많아요. 모두가 오늘 뭐 날씨도 더운데 이야기는 하지. 원래 그 일주문 앞에 하마비가 있어. 하마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여기 동네에 오는 사람이라든지 부산부에 오는 사람, 동네부에 오는 사람, 뭐 양산에서 오는 사람, 뭐 여기 유명한 사찰이다 보니까 참배하러 많이 오는 거야. 뭐 놀이로도 오고. 그런데 일주문 앞까지 딱 거기까지 와서 말해서 내려. 그 다음에 말 타고 올라가려도 계단이 많아서 못 올라가. 그래 거기에 하마비야. 그런데 이 낭백 스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기를, 내가 이 전생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보모사에 와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올 때 내가 징표를 몇 가지 유언하고 가겠다. 난 하마비에서 내리지 않고 어산교를 건너기 전에 내리겠다. 그랬어요. 어산교는 하마비에서 한참 돼요. 100m 이상 저 밑에 있어. 그런데 이 새파란 25살인가 된 그 관찰사가 떡 오는데 착 굽어보더니 어산교를 건너기 전에 말해서 착 내린 거예요. 스님들은 거기에 사열하고 다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와도 그 당시는 동네에서 무슨 뭐 무슨 면성이 나부랭이만 와도 내려가서 국궁제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도 못 들어오게 했으니 뭐 두말 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마비에서 안 내리고 의상교 밑에서 떡 내리는 거야. 그 남백 스님이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시고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범어사 스님들이 오직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그 감동. 다 이야기하면 이것도 안 되니까 다음에 할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범어사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지금 공양주들이 살고 있는 아주 후진 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기에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 그게 이제 낭백 스님이 살던 방이야. 근데 당신이 이제 직접 그 집을 안에다 글을 하나 써놓고는 철장을 딱 했어. 나무로 갖다 탁 이렇게 하고 나는 지금 열반할 테니까 날 찾지 마라 하고 그리고는 금정산에 올라가가지고 호식 보시를 했어. 호랑이인데 몸을 보시하는 그런 보시. 마지막 그렇게까지 보시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당신 방을 그렇게 철장을 하고 갈 수가 있었지. 예. 그런데 그 조엄이라고 하는 그 관찰사가 또 오더니 그 방 앞에 또 와가지고 법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시시한 초가집인데 거기 와가지고 이 방은 왜 이렇게 해놨냐. 여기 살던 스님이 이렇게 해놓고 갔습니다. 문 열어라. 관찰사가 문 열어라는데 그거 안 열 거예요. 그래 뜯어가지고 한 20여 년 만에 25세에 왔으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도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서 이제 문을 뜯으니까 벽에 뭐라고 써붙여놨냐. 개문자시 폐문이니라.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문을 닫은 사람이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또 써붙여놓은 거야. 낭백 스님이 내가 다시 환생해 와가지고 이 문을 열 테니까 그동안 절대 아무도 열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근데 관찰사가 기어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집에 와서 문 닫아놓은 것을 뜯어서 열으라고 했으니 그 본인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돌아보고 주지실에 또 와가지고 주지스님이 이제 차 대접하면서 앉았는데 하는 말이 부모사에 뭐가 어려움이 없느냐 그것도 말씀하시고 가셨어. 어려움을 물을 것이다. 그래 어려움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에는 관청에서 내려온 부역 36가지 부역 해대기가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는 거야. 제대로 못 먹고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스님들이 무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자나 깨나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비록 국가에서 한 일이지만은 이건 이제 그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협파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딱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법무사 부역 싹 없애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전국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법무사 이야기만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업을 가지고 지은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안 한다 그걸 이제 아직도 우리 불자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뭐 하나의 이야기라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라이라마 왜 존경합니까?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4번이나 환생이 확인된 분 아닙니까? 14번이나 확인. 그래 역사적으로 환생 확인된 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 스님은 그렇게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공부만 하는 그런 그 스님으로 수행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몇 생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동국제강 과거 장경호 거사 이야기하고 뭐 대원정사 이야기하고 황용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거기까지 이제 흘러갔습니다. 보문사 신도님들도 여기에 많이 계시는데 보문사는 그런 그 유래가 있고 오래된 사찰은 다 그만한 그런 그 유래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생생히 살아있는 기록이에요. 그 당시 세운 비석이 있으니까
혁파비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생평등이라. 등관 중생심하고 중생의 마음을 평등하게 관찰하고 불기제 분별하사 모든 분별들을 일으키지 아니하사. 모든 사람이 다 진여자성, 아까 이야기한 진여자성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것이 환경을 여는 열쇠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건 세 가지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이다. 등관